재현이가 띵띵 C에 16 하기로 했고 오케이 열심히 했네요. 먼저 문장 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하지 말아라. 지난 시간에 뭐뭐 하거라를 배우더니 이제는 뭐뭐 하지 말아라를 배우네요. 오케이. 그래서 뛰지 마세요. Don't run. 그렇지. Don't run. Don't run. 오케이. 그다음에 안할 거예요. I won't. I won't. 오케이. 그다음에 소리 지르지 말아라. Don't shout. Don't shout. Don't shout. 오케이. 알겠어요. Okay. 오케이. 차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Don't kick, please. Don't kick, please. 그랬더니 I'm sorry. I'm sorry. I won't. I won't. Very good. 와우. 됐습니까? 자, 그러면 don't run 했듯이 그렇지. 뛰지 마세요. 뛰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럼 don't run이 왜 뛰지 마세요? 뛰지 말아라. 라는 뜻인지 보겠습니다. 일단 run부터 볼게요. run의 뜻은 뛰다라는 무슨 시예요? 그렇죠. 뭐뭐 하다, 뛰다니까 하다시죠. 자, 하다시 앞에, 하다시 안에 모든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 있다 했더라? 하나란 뜻을 가진 두. 두의 뜻이 뭐다? 하다예요. run 안에 두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숨어 있을 때는 안 보이다가, 숨어 있을 때는 안 보이다가, 뭐뭐 하지 마세요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not이 필요해, not. 다시 이렇게 여기 run이 run만 이렇게 있으면 뛰세요 이 뜻이야. 뛰어라 이랬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뛰어라가 아니라 뛰어라라는 뜻에서 뛰지 마세요라는 뜻을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야 된다? not이 들어가야 돼요. 하지 마라는 뜻은 not. 그럼 not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속에 뭐가 숨어 있기 때문에 do가 숨어 있기 때문에 do not run이 되는 거야. do not run 하면 뛰지 마세요가 되는 건데요. do not은 줄였을 수 있어. do not을 줄였으면 뭐가 된다? 그렇죠. do not을 줄였으면 don't가 되는 거예요. don't run 하면 뛰지 마세요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도 뭐 소리 지르지 마세요. 더 한번 볼까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don't shout이죠. shout의 뜻은 그렇죠. 소리 지르다라는 뜻의 하다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속에 이렇게 두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다가 소리 지르세요. 만약에 소리 좀 지르세요였으면 뭐라 그랬을 텐데? shout 이렇게 했을 텐데 여기다가 하지 마세요 하려니까 뭘 집어넣어야 되고 not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럼 이 속에 숨어 있던 두가 나와서 do not shout 하면 소리 지르지 마세요인데 do not 하면 기니까 짧게 don't shout 하면 소리 지르지 마세요가 된 거네. 여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안 할게요 이런 표현으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일단 안 할게요 I won't 나는 안할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I want가 왜안할 것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지 볼게요. 자 일단 I want인데 want는 뭐의 줄임말이냐 하면 will not의 줄임말이에요. will not 됐습니까? will not을 줄이면 뭐가 된다? want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will의 뜻은 뭐뭐 할 것이다예요. 뭐뭐 할 것이다. 됐습니까? 만약에 I will, don't run 그랬는데 뛰지 마세요 했는데 I will 그러면 나뛸 건데요? 이 뜻이야. 됐습니까? 근데 안뛸 겁니다. 그러니까 will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될거안 한다는 뜻이세요. not이 되죠. not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I will not 하면 뛰지 않을 거다인데 will not을 줄여서 want가 되는 거예요. I want 뒤에 생겼던 말은 I won't run. 뛰지 않을 겁니다. Don't run. I won't run. 뛰지 마세요. 뛰지 않을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거기다 또 뭐, don't shout. 소리 지르지 말라 그랬으니, 오케이. 알겠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극장인가 봐요. 극장. 극장에서 혹시 뭐, 뒤에 있는 사람이 막 발로 꽁꽁 차서 짜증난 적이 있었나요? 그런 적 없었어요? 혹시 채연이가 발로 쿵쿵 찬 적은 없나요? 없죠, 그렇죠. 극장에서 뒤에서 막 발로 푹푹 차면 되게 기분 나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 보고 있는데 뒤에서 사람이 막 차니까 뭐라 그래요? 그렇죠. 킥의 뜻은 차다라는 하다시니까 하지 마세요 할때 don't 하다, don't kick. 근데 please는 어떨 때부터 붙이냐면 좀
공손하게 부탁할 때 쓰는 거예요. 공손하게. 오케이. 그러니까 좀 차지, don't kick! 이러면 차지 마! 이런 느낌이고. Don't kick, please. 하면, 아, 좀 차지 말아 주실래요? 이런 느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m sorry는 사과할 때 쓰는 거죠. 죄송합니다. I'm sorry. 오케이. 안 할 겁니다. 나왔네. 그쵸? 안 할 겁니다. I won't kick. 차지 않을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뿅, 뿅. 오케이. 그래서 울다, 외치다, 소리 지르다. cry. cry. 그렇지. cry. 오케이. 그러면 울지 마세요는 뭘까? 울지 마세요. Don't cry. 그렇지. cry가 이런 뜻이지. 그렇지? 그럼 무슨 시예요? 울다 외치다. 그러니까 하다시죠. 하다시. 그러니까 이 속에 안 보이지만 여기 2가 이렇게 탁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 마세요 할 때는 don't cry. 울지 마세요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 문장 한번 읽어 볼까요? 그 아기들이 방에서 웁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the babies cry in the room. 그렇지. The babies cry in the room. The baby들이 cry 한다. 어디서? In the room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싸우다. cry. 어, fight. fight. 오케이. 쓰는 방법 좀 까다로운데 한번 어떻게 쓰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soriga. fight 이렇게 되죠. 오케이. 여기에 소리 안 나는 이게 숨어 있어. fight가 아니고 fight. 알겠습니까? 그래서 I 전에 B 레벨 체크할 때 IGH가 무슨 소리 난다? I 소리 난다라고 배운 적 있을 거예요. 그때 fight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뜻이 이런 뜻일 때는 무슨 시? 하다시죠. 이런 뜻일 때. 이름 씨예요. 왜냐하면 무엇이라 질문이니까 무엇을 싫어하니? 싸움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싸움이라 뜻일 때는 이름 씨예요. 지호 수고했어. 네, 안녕히 가세요. fight. 그러면 싸우지 마 하고 싶으면 don't fight. 네, don't fight. 오케이. 그 아들들이 이후로는 싸우지 않았다라는 말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The sons didn't fight. Actually, ted. 오, 잘 읽었어. The sons didn't fight. The sons didn't fight after tha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차다 kick. 그쵸? K-I-C-K가 크댔어요. 이런 뜻일 때는 무슨 시고? 하다 시고. 이런 뜻일 때는 이름 시. 오, 그렇죠. 무엇 차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차지 마세요가 바로 보이네. 차지 마세요 그 자석을 네 앞에 있는 맞아 맞아. of 맞던 틀리던 true.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았어. Don't kick the seat. Seat. In front of you. In front of you. In a theater. Theater. Okay, 발음이 좀 어렵죠. Theater. Don't kick the seat in front of you in a theater.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달리다. Run. 뛰지 마. Don't run. 뛰어라. Run. 그렇지. 해라. 하지 마라. 이거 배웠어요. Don't run. Run. Okay, 우리 함께 뛰어봅시다. Nate is
오케이, 자, let. Let. Let run. Let's run.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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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알죠? Together 아이스크림. 몰라요, 잘? 안 먹어봤어요? 내 땅 크고 맛없는 거 있어요. 자, 이게 together. 함께, 같이 이런 뜻이야. Okay, let's run together. Let's run together. Okay, 좋았어요. Run. Okay, 그 다음에 소리 지르다. Shout. Shout. Okay, 얘가 무슨 소리 나냐 하면 얘가 out. 여기 쉬 소리 나는 거 써주면 되겠네. 쉬 소리 누가 내줘? 그래서 얘가 뭐가 됐다? Shout. 됐습니까? Shout. 오케이. 그래서 소리 지르지 마가 있었다. 그치? 책에서. 소리 지르지 마. Don't shout. 오케이. He suddenly shouted at me네요. He suddenly shouted at me. 어, 채연이 혼자 한번 읽어볼까? suddenly 아니고 suddenly 그렇지. 그 다음에 이런 건 shouted. Okay, 그 다음에 얘는 at.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발요. Please. 근데 여기 이 소리 누가 냈냐면 오, 그렇지. 그러면 푸른 PL SNL 얘가 뭐가 됐다? Please. 됐습니까? Hey, 일어서 주세요. Stand up, please. 오, 이거 전번에 책에서 봤던 거 역시 Stand up, sit down 이런 거. Okay, 그 다음에 안 할 거예요. Want. 그렇죠. Want. Will not의 줄임말이고요. Will은 혹시 기억나나요? Will이 무슨 뜻이었는지? 뭐뭐 할, 그렇지. 할 것이다. 여러분. Will not이니까 안 할 것이다가 된 거예요. 오케이. 오, 잘했습니다. 시험 치고 배답니다.